제가 사람보다는 커가 좋으니까 길강아지를 있는 위치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보신탁 가게의 재료들을 더 땡겨와서 더 흔하게 할 수 있다고요. 진짜요? 제발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네 말이 일리가 있어. 근데 널 뭘 믿고 내가 그거를 시켰는지 딱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증명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10초 버티면 믿을게. 오케이. 어디야? 이 근처에서 냄새가 나요. 어, 여기에요. 어? 야, 이게 누구야? 이 녀석들은 예전부터 잡고 싶었던 유기견들이잖아. 찾기 힘들어서 못 찾고 있었는데. 이만 것들아! 어차피 너네들 이런데 살아봤자 동네에 피해만 준다고. 안락사 당할 텐데 더 쓸모있는 고기가 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정말 네 말대로 걔는 공짜로 몇 마리나 얻은 거야. 그래, 너 보아하니까 재능 있구만. 재능 있어. 앞으로는 너랑 같이 유기견 잡으러 다니면 되겠다. 아,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왜! 왜! 같은 개끼리 너무한 거 아냐! 댕댕이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 초롱아, 이제 너한테 현실을 말해야 될 것 같아. 너가 이곳에서 살아나가려면 말이야. 어? 뭐냐 엄마? 엄마? 여기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잡아먹는 보신탕 집이야. 여길 나가면 새 주인을 찾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널 죽이고 잡아먹을 거야. 뭐라고? 거짓말? 그러면 아빠는 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사람들에게 잡아먹히는 걸. 거짓말 치지 마, 멍! 뭐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아. 사실이니까. 난 여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갈 거야. 초롱아, 엄마가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이 사실이란다. 여기에 나가려면 여기 밖 세상을 알아야지, 멍.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인간들의 고기였다고요, 멍? 믿을 수 없어요, 엄마. 아이, 금방 잡아서 한 그릇 말아드릴게. 어? 아, 손님이 너무 많이 왔다. 아, 이번엔 누가 나갈 거야? 아이, 개장수님, 제가 볼 땐 여기 옆에 있는 이 아줌마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줌마 왜냐하면은 감옥에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더 오래되면 늙어서 맛이 없어질걸요. 맞다 똑똑하다. 이 사업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 댕댕이라고 했나? 근데 왜 반말이야? 좀 맞더니 정신 차렸구나. 아,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 얘가 좋겠다. 따라 나와. 따라 나오라고. 이 녀석이 좋겠어. 딸, 꼭 살아서 나가 봐. 엄마는 아빠 곁으로 갈게 봐. 엄마. 누가 보고 멍멍거리는 거야? 빨리 따라와. 아까 말했잖아.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살아나갈 거라고. 그게 희생에 따라도 말이야. 넌 살인견이야. 너가 저 보신탕집 아저씨랑 보게 되는데. 너가 아무리 욕해도 좋아.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아유, 왜 이리 반항하는 거야? 아야! 어미게 얼마나 반항하던지. 야, 잘 잡았다. 그리고 댕댕이 너 나와. 야, 이제 감옥 말고 마당에서 지내.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간다.
나쁜 게. 왜 이렇게 끙끙거리? 하하, 가자 댕댕아. 그래. 이제부터 나가 유기견 너 잡아오고. 어떤 녀석이 제일 포도하고 맛있을지 이제부터 네가 선별해서 내 앞으로 가져와. 그게 네 임무다. 아, 물론 있죠. 제가 이제부터 개들의 제일 무서운 전쟁인 강형욱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강형욱? 말자가 보소. 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강아지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문을 열 수 있는 키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 그런데! 오늘 몇 번 잘한 거 가지고 내가 너를 믿을 것 같아. 아, 농담한 거죠, 농담. 아, 제가 잡혀있는 개 주제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 아, 잘하는구만. 아, 소주 좋아. 소주하고 잔다. 이 틈에. 됐어. 이것만 있으면. 모두들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모두들 진정해. 진정해. 우리들끼리 싸우면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밖에 개장수부터 물어뜯어야 해. 댕댕이 녀석 어디 갔어? 가라!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얘들아! 여기야! 일로 와! 모두 이쪽으로 나가! 얘들아 빨리 여기야. 여기로 가면 저 녀석도 못 따라올 거야. 초롱아, 여기가 바로 너의 좋은 주인을 찾아줄 곳이야. 그리고 미안, 너의 엄마를 내가 죽인 거 알아. 하지만 너희 엄마 아빠가 원했던 거야. 뭐라고? 널 만난 첫날 기억해? 그날 너희 아빠와 엄마는... 우와, 넌 특별하구나.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우리와 다르게 엄청 똑똑해. 혹시 미안하지만 우리 도와줄 수 있겠니, 뭐? 그래, 여기서 우리 딸을 나가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어, 멍? 어떻게요? 저 개장수랑 친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멍. 제가 어떻게... 일단 이 동네 유기견이 많은 곳은 논밭을 지나 큰 나무에 유기견들이 모여 사니까 그곳의 위치를 말해, 멍. 개장수의 신뢰를 쌓고, 그리고 나 아니면 아내를 늙은 개는 더 늙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아니면 맛이 없다고 추천을 하는 거다, 멍. 그러면 널 완전히 믿게 되겠지. 그리고 빈틈이 보이면 열쇠를 훔치고 여길 달아나라, 멍. 네? 부탁하네. 난 우리 딸에게 세상 밖을 보여주고 싶어, 멍. 절대 못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부탁이었다고, 멍? 세상 밖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사람 나온다. 나 갈게. 어머, 여기에 귀여운 강아지가. 너 길에 잃었니? 아이고, 내가 씻겨주고 좋은 주인 찾아줄게. 들어가자. 오빠, 고마워요.
그래? 그럼 너가 잘 보살펴줘야 한다. 그래. 물론이죠. 이제부터 네 이름은 뽀삐야. 귀여워. 자, 뽀삐야, 날 따라와. 댕댕이 오빠 말처럼 이렇게 넓은 천이 있다니. 정말 댕댕이 오빠 말대로 사람들과 강아지가 같이 산책하고 뛰어놀고 있어. 여긴 천국인가?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셔서. 그럼 이제 달려볼까? 뽀삐야, 빨리! 여보, 나 못 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좋아하잖아. 그런데 나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 그냥 누구 줘버리자. 줄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아, 어쩐다. 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래? 어쩔 수 있나. 자, 뽀삐야, 여기서 내리렴.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훈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찐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훈님.